안녕하세요. 문제 3번 광고 디자인 제작을 시작합니다. 우선 그림과 같은 강아지 모양을 만들고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강아지 몸통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된 색상을 설정한 후에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4에 20 미리미터를 지정해서 타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둥근 사각형을 다리 위치에 그려줍니다. 드래그할 때 모서리가 가장 둥글게 그려지기 위해서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줍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해서 마이너스 12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회전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나머지 형태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얼굴 모양과 입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그려주고요.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입 모양의 중앙에 그려서 강아지의 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만들어 배치합니다. 그리고 코와 눈에 해당되는 크기가 다른 원을 배치해서 그림처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 심볼 패널을 클릭하고 뉴 심볼을 클릭한 후에 그래픽으로 타입을 지정한 후 제시된 강아지라는 이름의 심볼을 등록합니다. 심볼로 등록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메쉬를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정된 면 칼라를 설정한 후에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클릭해서 10297mm를 입력해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메쉬 툴을 사용해서 상단의 좌우에 클릭해서 메쉬의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왼쪽의 메쉬에는 제시된 컬러, C10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메쉬에는 CMK 각각 70, 100, 30을 지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메쉬 툴로 왼쪽 메쉬의 핸들을 이동해 주겠습니다. 핸들을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경을 완성을 해 줍니다. 두 개의 크기와 굵기, 투명도가 다른 흰 테두리에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상단에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작은 타원은 흰색의 굵기가 4pt고요. 큰 타원은요, 흰색의 0.5pt 굵기로 오페스티는 50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타원을 선택하고요.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중간 단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도구를 더블클릭해서 옵션을 띄우고요. 중간에 스텝을 10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블렌드를 완성합니다. 자, 이제 고양이 모양 만들고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배치할 텐데요. 완성된 형태는요. 그림과 같이 펜툴을 이용해서 고양이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베스트를 60%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오른쪽에 배치할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300%를 지정해서 카피를 하고요. 오페스티는 40%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고양이 모양을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를 하고요.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좌우로 뒤집어서 그림처럼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끼 모양을 만들어서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토끼의 형태는 완성형을 참조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그림처럼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을 배치합니다. 순서대로 그려서 배치를 한 후에 타원형의 위쪽 고정점을 컨버터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셀렉션 툴로 전환됐을 때귀 모양을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20도를 지정해서 회전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카피를 지정해서 축소 복사한 후에 위치를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치해 주겠습니다. 가운데 상단 원을 선택하고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축소된 귀 모양과 함께 선택한 후에 Pathfinder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명 컬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흰 명과 검정색 테두리를 지정한 후에 눈의 위치에 정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모양을 변형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눈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일 때 카피를 누르고 눈동자 형태를 만들 겁니다. 검정색의 면을 지정한 후 하단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검정색으로 하단에 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Ctrl Y를 누르면 중심점이 X 모양으로 보입니다.
3조에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색 원을 눈 모양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코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그림처럼 변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입 모양과 수염 모양을 아크 툴로 그리겠습니다. 아크 툴을 선택하고요. 제시된 컬러를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입의 모양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수염의 형태를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회전하여 복사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로 오른쪽 고정점 아래쪽을 클릭하여 축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Ctrl D를 한번더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자, 이제 리본 모양 앞으로 나올 손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타운 형태를 그리고요. 완성형을 참조해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염 형태 위에 흰색과 테두리 검정인 타운 형태를 그려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플렉트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대칭에서 빠질 오브젝트를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형태를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해제할 부분은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합니다.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축을 지정합니다. 이때 안내선으로 표시해도 되고 컨트롤 U를 눌러서 원의 센터에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Y를 누르고 X 표시가 되어 있는 중앙 부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지정하면 그림처럼 대칭형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큰 귀의 형태와 가운데 두 개의 원을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치기를 한 후에 어레인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귀의 형태와 앞에 회전된 두 개의 타운도 같이 선택해서 브러쉬에서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두께는 0.25pt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해서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빈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작은 귀의 형태도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검정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검정색 테두리를 지정하고요.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0.25포인트를 지정한 후에 Expand Appearance를 지정하면 되겠죠.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브러시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베네센 실스를 클릭합니다. 추가 브러시에서 배너 1을 선택해서 라인 세그먼트로 브러시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브러쉬가 지금 보시면 미리 보는 상태가 위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처럼 아래로 휘어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EPT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모양은 컨트롤을 누르면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조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배치에서 놓으시고요. 앞에 손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레인지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속성대로 타이틀로 도둑 23포인트에 반려동물 축제를 검정색으로 입력하시고요. 자, 배너 모양 위에 배치하고, 왜곡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아크를 지정한 후에 아래로 밴딩을 조정합니다. 마이너스 40%를 지정해서 자, 글자를 왜곡한 후에 배너 위에 그림처럼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형 참조에서 완성된 토끼와 배너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풍선을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같이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풍선은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와 펜툴로 말풍선 꼬리 모양을 닫힌 패스로 그림처럼 그린 후에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그라디언트는요. 리니어 앵글은 90을 입력합니다. 왼쪽은 흰색, 오른쪽에 컬러스탑은 더블클릭해서 C40을 적용하면 되겠죠.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에 옵셋 패스로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거리를 이동한 축소된 패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면은 없음, 테두리 색상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께는 1pt,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는 5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을 이용해서 제시된 글자 두 줄로 입력하시고요. 패러그래프에서 글자의 정렬은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서 중앙 정렬을 맞춰줍니다. 말풍선 형태와 글씨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도를 적용한 후에 회전하여 토끼 모양 위에 그림처럼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용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페어라고 하는 글자를 조건대로 입력하고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변형을 하기 위해서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하고요. 미리 보기 체크하고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밴드는 50을 지정하고요. Horizontal Distortion을 마이너스 20%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왜곡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기본적인 설정으로 그림자의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등록된 실물을 화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심볼 패널에서 강아지 심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림처럼 6번 클릭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심볼 사이저 툴로 Alt를 누르면서 심볼의 크기를 각각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회전할 심볼에 드래그해서 회전을 하여 배치해줍니다. 심볼 쉬프트 툴을 사용해서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이제 스와치 패널에서 연 색상을 지정하면서 색조를 맞춰주겠습니다. 반드시 연 컬러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심볼 세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해당 심볼에 클릭해서 색조의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파란색 계열로 여러 번 클릭해서 색조 변화 주시고요. 이곳은 연두색 계열로, 그리고 보라색 계열로 왼쪽에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나 거리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심볼의 편집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전체 디자인을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클릭합니다. 10297로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시고요. 락이 설정된 오브젝트가 있나 확인한 후에 전체 선택하시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고 안내선을 가린 후 Save As로 다시 한번 저장 위치를 확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